8시 50분. 자러 갑니다. 예뻐졌어. 빅 소리 안 하고 있다고. 밖에서만 착한 척. 밖에선 착하고 집에 와서는 아빠한테 앙 그러고. 어 귀여워라 너. 왜 이렇게 귀엽니? 어, 예뻐. 너무 예쁘다. 오늘의 저녁은 오뎅 김밥이랑 무생채. 이거는 가지 볶음. 밥집에서 때 얘기하니? 이렇게 맛있겠지? 마트에 있던데? 짠! 언박싱! 이런 느낌? 주머니도 있고. 어머머머! 야, 너도. 뭐야? 첫 번째 아이템은 고블렛 와인자. 와인 집에서 마시고 싶은데 마땅한 와인잔이 없어가지고 구매했어요. 두 번째는 조그만한 식기류를 샀어요. 단색으로 무광인 그릇 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. 생각보다 엄청 더 작긴 한데 여기다가 그냥 과일이나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 예쁘겠죠? 이거는 가을 인테리어 바꾸려고 베개 커버랑 매트리스 커버. 벽돌색이 너무 예쁘길래 한번 사봤어요. 프라하 루프라는 색상이고 슈퍼싱글 사이즈. 색깔 너무 예쁘죠.
완전 가을. 언제 또 들어갔어? 아이고 귀여워. 분말 요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. 만들어 올게요. 좀 당면이 붙어가지고 먹을 때 괜찮겠지? 여기다가 이제 후추 분말을 분말이 두 개나 들었으니까 얼마나 자극적이려고. 로제색으로 변하는 중. 원래 로제불닭보다 훨씬 진한 맛? 훨씬 진하고 MSG가 엄청 많이 들어간 맛이에요. 생각보다 맵다. 뭔가 볼 건 많은데 볼 게 없다. 수우파! 수우파 봐야겠다. 1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엄마가 담근 수제 피클. 비트랑 무랑 양파랑 들어갔어요. 매워. 글레이즈들한테 아이스 톨 사이즈요. 네, 혹시 그 디카페인도 되나요? 네, 디카페인은 바꿔드릴까요? 네네.
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어? 아이 귀여워. 이거는 뭘까? 다빈치 산지오 2018년산. 와인은 좋아하지만 잘 몰라가지고 13도.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약간 누나가 그때 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제가 막 누나한테 어떤 많이 힘들고 막 제가 친할 것 같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 정말 다시 한 자리에 있는 여기 한 자리에 많이